대합수찜 시작하겠습니다. 대합수찜 먼저 지급재료 확인하겠습니다. 조개, 성주, 다시마, 소금, 레몬, 숟갓, 배추, 대파, 당근, 무, 두부, 생표고, 죽순, 진간장, 식초, 고춧가루, 실파입니다. 대합수찜 요구사항에 조개 밑쪽에 눈을 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개는 받으시면 일단 소금물에 담가 놓으셔야 되고 요 안쪽에 겉에요. 볼록 튀어나온 검은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를 다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입이 벌어지지 않아서 술찜에서 국물 맛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마를 이용해서 다시 국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술을 뿌려 쪄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찜할 때 청주를 이용해서 양념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양념초와 양념을 만들어내시오. 무 갈아서 고운 고춧가루에 물들이고 실파, 레몬을 곁들인 후에 옆에 양념초, 다시물, 간장, 식초를 곁들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술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마 국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마 국물을 만들 때는 다시마는요, 먼저 마르거나 살짝 젖은 행주나 면보를 닦아서 염분기를 제거를 해주시고 필요한 양의 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술찜의 경우에는 찔 때 넣을 물, 그리고 양념초 할 때 넣을 물 한 큰술 정도씩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유있게 한 반컵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냄비 요리라면 한 3컵이나 2컵 정도는 잡아주시면 충분히 여유있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물을 약하게 은은하게 해주셔야 다시마 맛이 우러나옵니다. 그리고 물이 끓으면 다시마를 건져냅니다. 다시마를 계속 끓이게 되면은 거기서 알긴산이라는 다당류가 나오는데요. 물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탁해지므로 저희는 다시마를 물이 끓으면 바로 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끓어서 다시마는 건지고요. 이 물은 양념초와 술찜 양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합술찜 재료들을 손질하겠습니다. 먼저 받으신 대합은 이렇게 소금물에 해감이 되었고요. 여기에는 눈을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단단하니까 대박칼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박칼을 이용해서 여기 검은 색깔 눈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뒷날로 긁어서 검은 부분을 다 없애주세요. 이제 야채 손질하겠습니다. 데칠 야채들이 있기 때문에 냄비에 물을 끓여두셔야 됩니다. 자, 무 손질하겠습니다. 무는 약구미에 들어갈 게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다 데치시면 안 됩니다. 먼저 강판에 갈 거 조금 빼주시고요. 은행잎 모양으로 자르겠습니다. 가장자리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 모서리 있죠? 그 중간쯤에 동그란 부분에 칼집을 한 1cm 정도 넣어줍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돌려서 깎아주세요. 자, 깎으시면 이렇게 하트 모양의 은행잎 모양이 나옵니다. 이거를 1cm 간격으로 썰어서 저는 3개를 준비하였습니다. 당근 매화꽃 모양입니다. 먼저 동그란 당근을 5등분해 주셔야 됩니다. 균형 있게 딱 오각형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면에다가 중간쯤에
칼집을 0.5cm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뾰족한 데서 제가 칼집 넣은 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깎아주시면 됩니다. 꼭지점에서 안쪽으로 동그랗게 깎아주세요. 자, 반대 방향도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개비처럼 한쪽만 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그랗거나 아니면 살짝 뾰족한 꽃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꽃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간중간 홈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사선으로 반 정도만 칼집을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깎아서 매화꽃 모양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 삶을 때 당근도 같이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순입니다. 죽순은 사이사이에 하얀 석회질 제거해 주세요. 죽순은 편을 먼저 썰고 데치셔도 되고 통으로 데치고 그 다음에 편 썰어 주셔도 됩니다. 무와 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 만들기 전에 먼저 삶고 나서 모양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쑥갓도 데쳐야 되는데요. 마지막에 장식으로 올릴 거 하나 남겨 놓으시고 찬물에 이렇게 담가 놓고 데쳐 주시고요. 배추는 지저분한 부분 정리하시고 줄기랑 잎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데치시거나 아니면 넣을 때 줄기 부분이 물에 먼저 닿을 수 있도록 데쳐 주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배추가 두꺼울 때는 한번 저며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물이 끓어서 냄비에 데칠 거 먼저 하겠습니다. 자, 데칠 때는 물 속에 소금 넣어 주시고요. 무와 당근이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먼저 넣고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먼저 죽순 데치고요. 죽순 데친 후에 찬물에 헹구겠습니다. 먼저 배추, 줄기 부분, 그 다음에 이파리는 조금 더 있다 넣고, 그 다음에 쑥갓. 쑥갓도 대화 잇부분을 따로따로 데치셔도 되고, 먼저 들어가는 부분이 줄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도 좋습니다. 자, 쑥갓은 너무 오래 데치시면 색도 변하고, 그 다음에 질겨짐으로 휘어질 정도로만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궈줍니다. 배추도 다 데쳐졌습니다. 배추가 뻣뻣하면 조금 더 익혀주셔야 됩니다. 무는 반 정도 투명해질 정도로 데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야채 다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쳐진 야채들은 찬물에 한번 헹궈서 물기를 좀 빼시고 물기를 뺀 후에 담아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배추말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발을 펴주시고요. 먼저 배추 잎부분을 넣습니다. 그 위에 줄기 부분을 놓고요. 데친 쑥갓을 안쪽에 넣어줍니다. 이때 쑥갓이 길다면 접어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칼로 잘라가면서 길이에 맞게, 배추 길이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김밥처럼 돌돌 말아서 사용하시고요. 물기를 잘 빼주셔야 합니다.
물을 꼭 짜서 빼주지 않으면 쪘을 때, 냄비에 들어갔을 때 배추말이가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배추는 가장자리 지저분한 부분 정리해 주시고요. 2등분 자르시거나 아니면 어슷하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크기가 클 때는 3등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저는 뒤쪽에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명하게 익은 무입니다. 배추 옆에 놓겠습니다. 두부도 무와 같은 크기로 잘라서 반대 방향에 놓으시면 됩니다. 정해진 사이즈는 없습니다. 너무 크지 않게, 작지 않게, 부서지지 않게 손질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3 곱하기 4 아니면 뭐 0.5나 1cm 정도 크기는 조금씩 다르게 하는 편입니다. 아까 다시물 끓이고 남은 다시마를 두부 사이사이에 끼우거나 아니면 조개 아래에 깔아주기도 합니다. 자, 대파입니다. 대파도요, 배추처럼 똑같이 잘라주시면 됩니다. 어슷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일자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바로바로 완성 그릇에 세팅을 하시면 시간을 조금 더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당근 아까 모양 만들어 익혔죠? 자, 표고입니다. 표고는 물 젖지 않게 보관하시고요. 기둥을 손으로 살짝 떼시거나 아니면 칼로 잘라줍니다. 표고가 혹시 사이즈가 크거나 모양이 안 예쁠 때는 밑둥을 살짝 정리해가지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표고는 어슷하게 칼집을 넣어서 꽃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죽순입니다. 죽순 아까 데쳤죠? 빗살 무늬가 이쁘다면 살려서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편 썰어서 쓰겠습니다. 편 썰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끝에만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세워놓기도 합니다. 조개는 앞쪽에다가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조개는 아까 눈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자, 이제 술찜 올려보겠습니다. 술찜 양념입니다. 다시마물 처음에 끓였습니다. 한 수저, 청주 한 수저, 그리고 소금입니다. 약간의 소금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수진 재료에다가 얹어줍니다. 재료가 쪄지면서도 야채에서 물이 나오고요. 조개에서도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국물을 너무 많이 올리시면 안 됩니다. 자, 술찜입니다. 냄비에 물을 담아주시고, 이것도 중탕에서 다른 찜처럼 찌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물이 이제 끓기 시작하면 안쪽에도 약간 따뜻한 물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살짝 올려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떨어지지 말라고 냄비 뚜껑에 행주를 감싸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은 지나치게 센 불 말고 중불 이하로 중불이나 약불로 쪄주시고 조개가 익을 때까지 찌시면 됩니다. 대략 10분 정도 걸리는데 조개 크기가 크다면 15분도 걸릴 수 있으니까 중간에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찜이 되는 동안에 양념과 양념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념 만들겠습니다. 레몬은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준비합니다. 두 개는 조개 사이에 끼울 거고요. 하나는 양념에 넣을 겁니다. 실파입니다. 실파는 송송 썰어서 양념에 넣겠습니다. 자, 뭅니다. 무는 강판에 갈아서 무는 강판에 갈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수분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춧가루에 물을 들이는데 시험장에서 만약에 고춧가루가 굵은 것밖에 없다면 채 내려 쓰셔야 되고 고운 것이 지급된다면 그냥 바로 물 들여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양념초입니다. 다시마물 아까 만들어 놨거든요. 한 수저. 그리고 간장. 동향으로 들어가고요. 다음에 식초입니다. 자, 저는 양념초와 양념을 만들어 두었고요. 그 다음에 조개에 넣을 레몬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술찜이 다 익었나 중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재료의 투명도, 그 다음에 조개, 입을 살짝 벌려서요. 소개가 익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 익었다면 이제 꺼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조개는 뜨거우니까 행주나 면보 이용해서요 잡아주시고 그 사이에 익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익었습니다. 그 사이에 레몬을 끼워 넣겠습니다. 숟가 장식하고요. 자, 그럼 대하술찜은 이렇게 낼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한 번에 가져가기 힘듦으로 도마에 받쳐서 쟁반 삼아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두 가지 메뉴가 같이 나오므로 다른 한 가지 요리도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대하술찜 완성되었습니다.